Swift, service, quality. JK가 애쓰고 고객은 애쓰지 말고 아시겠죠? JK와 함께하는 SSQ 캠페인. 이거 대박. 어떠셨어요, 사장님? 대한민국 모든 굴착기 어태치먼트를 리뷰한다. 건설기계 유튜버 겸 번역 베테랑 굴착기 오퍼레이터인 원주 포크맨. 그가 모든 걸 설명드립니다. 아, 이게 무게가 일반 링크하고 무게 차이가 얼마나 하죠, 이게?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재원상 봤을 때는 9kg에서 10kg 정도?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크게 차이는 10kg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와, 이거 대박인데. 지금 제가 타봤을 때 똑같아요. 일반 링크하고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집게도 달려 있는데 무게가 확실히 무게감은 괜찮다. 그럼 뭐 소개를 먼저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이거 장비를 먼저 타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여기 저희 JK 오셨었죠? JK 돌집게 수리하러 왔거든요. 그러시구나. 수리하러 온 김에 또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왔는데 타보니까 와 대박. 실질적으로 타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뭐 소감이라도.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무대본입니다. 이거는 무대본이기 때문에 대본 없이 진행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타보니까 어떠셨어요? 링크가 달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전 링크인지 일반 링크인지 틸트 링크인지 그냥 아예 감이 없어요. 흔들었을 때 거의 뭐 일반 링크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또 뭐 작업 중에 걸리거나 이런 부분이 뭐 간섭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예전에는 발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회전이라든가 집게를 발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 비례 제어로 다 돼 있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하다 보니까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작업을 해봤지만 회전이 안 된 상태로 여기 평탄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이걸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딱 돌려가지고 그냥 쓸어버리니까 작업의 효율성이 아주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 사장님이 회전 링크를 진짜 정말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지금은 이거는 기본이에요. 현장마다 예전에는 미니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1톤, 2톤급에는 없다 보니까 그땐 틸트 링크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틸트 링크는 다 달고 있어요. 틸트 링크에 부족한 게 회전 링크인데 회전 링크가 달고 나오면은 현장에서는 회전 링크 원하는 차만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맥시멈이 지금 미니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와. 실질적으로 써보시니까 네네. 유격 조절도 뭐 간편하다는 컨텐츠도 올려주셨고 했는데 맥시멈 과연 이게 정말 필요할까요? 지금 맥시멈 같은 경우는 타사에는 이게 유격 조절이 거의 좀 애매해요. 현장에서 조절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맥시멈 자체는 맞아요. 볼트를 조여서 유격이 조금 생겼을 때 요때가 1년 걸려요. 근데 여기서 두 배로 생길 때가 한 달 걸려요. 그만큼 유격이 생겼을 때 조절 안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진짜 유격이 금방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조금 생겼을 때 조절을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오래 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조절을 하시면서 써보니까 네네. 정말 간편하던가요? 네네. 영상 JK 영상 보고 똑같이 따라했어요. 볼트를 처음에 풀었어요. 4개 풀고 예, 예, 예. 돌려봤어요. 예, 예, 예. 잡혀버려요. 근데 그게 딱 10분. 10분. 10분에서 20분. 저희 제품에 이제 처음 쓰셨던 사장님들이 4년 전, 5년 전이라고 봤을 때 그때보다 두 배가 많이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더 써봐야 되겠죠. 근데 1년 넘게 지금 맥시멈을 쓰고 있는데 유격이 조금 생겼을 때 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유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그 전에 건 2년 쓰고 공장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더 써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4, 5년은 더 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미니 회전 링크 뭐 저희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이 작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거의 뭐 일반 링크 무게로 만들었을 때 이게 내구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 거기는 또 진짜 험하거든요. 철거 쪽이.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지금 상태는 너무 작업이 편하죠. 저희가 지금 사연 접수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저희가 1.7톤 준비할 예정인데
두 가지 모델이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사장님도 저희 회전님 글을 많이 써주시고 애용해 주시니까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 실사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유튜브 채널에 원주 포크맨 검색해 주시면 되고 저희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면 대표번호 밑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JK 박과장이었고요. 저는 원주에서 굴삭기 운영하는 원주 포크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JK 어테치먼트.